안녕하십니까. 조효수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이렇게 포멀한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하여튼 거의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겠다. 그리고 유흥주점을 뺀 고위험업종에게는 전부 다 200만 원씩. 뭐 이런 거는 한국경제에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윤곽이 나온 2차 재난지원금 매출 심사 없이 지급하겠다. 이런 건 잘하는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윤곽이 나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3조 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2조 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득과 매출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추석 전 지급을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금 조금, 그러니까 추석 전에 지급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어제하고 좀 다릅니다. 정부가 확보한 자료의 한계로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 대충 보여요. 그게 이제 뭐, 관광업종, 숙박, 이런 쪽은 지원이 안될것 같아요. 그죠?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데서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당정이 밝힌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이다. 이 중에 5조 원은 소상공인과 특고 등에 지원된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엔 3조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새희망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이다. 매출 감소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 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시간이 빠듯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국세청을 이용하면 되죠, 그죠? 자, 제가 매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국세청을 이용하는 게 맞다고. 자,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다. 당장은 최대 200만 원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입니다.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 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200만 원 아닐지라도 뭐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든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자, 2조 원이 투입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갈래로 이루어진다. 1차 지원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은 앞서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건 뭐 맞죠. 뭐그 사람도 별로 나아진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그러니까 1차에 자영업자나,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라든가 이게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대로 계시면 돼요. 그분들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대요.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다만, 그러니까 신규 신청서는 새로이 심사를 받아야 된다. 1차에 신청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고용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새로이. 자, 그리고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의 긴급 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의 나머지 사업은 모두 합쳐 2조 원 중반대의 재원이 쓸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은 대략 그 17세에서 34세 청장년층에게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왜 했는지 하여튼 뭐 지원을 한답니다. 통신비 지원하는데, 먼저 그 통신사가,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그러니까 그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청장년층에게 그 2만 원을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정부가 통신사에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대상은 17세에서 34세, 그리고 50세 이상. 청년층은 17세에서 34세를 잡았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5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2만 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피해는 봤지만 기존 자료가 없어 지원 대상에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올해 창업의 작년 매출 자료가 없는 경우, 바로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창업해가지고 매출 자료가 없는 경우, 당연히 작년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누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 세금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더 영세한 사업자들도 배제될 수 있다. 이 경우와 또 영세한 사업자.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되고 난 뒤에 빨리 움직이시고, 최대한 원래 징징대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빨리 두들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셔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되고, 하여튼 아니면은 인터넷에, 그러니까 많이 검색하셔야, 저도 그러니까 그 아마 계속 그런 자료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발표되고 난 뒤에 문의하시면은 댓글로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당 업종의 매출이 적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만은 상당 규모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할지는 관심이다. 이거는 파악이 안될 거예요, 정부가. 우선은 다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조사를 하든가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다음 정부가 소득과 매출 감소 여부를 새로이 심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원금 지급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건 잘하는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막 심사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하지만 정부 목표대로 추석 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 이유는 추경 예산안 제출과 통과를 거친 후 대상을 가려내 지급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하고 이제 내용이 이제 조금 달라진 거는, 그러니까 추석 전 지급에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보 후 지급 지원금 수령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보는 한답니다. 통보는, 그러니까 지급 대상에 대한 통보는 다 하는데, 그 추석 전에 지급이 될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건 참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취업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면요, 4인 가구 기준에 월한 569만 원 정도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집안에 18세에서 34세 청년이, 미취업 청년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에게 50만 원 지급하는 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김상조,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기재부에 가서 봤더니만 기사 내용에 반박 기사를 또 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기재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달라진 거는 요거, 그러니까 그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씩 일괄 지원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이제 좀, 그러니까 매경에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하고 소상공인의, 그러니까 그 연매출 2, 3억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그러니까 요거는 그 1차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을 했었어요. 지급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분들한테는 100만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네요. 좀 떨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집합 금지된 고위험 다중시설, 그러니까 뷔페, PC방,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그리고 방문 판매, 유통 물류센터, 대형 학원, 뭐 300인 이상, 여기에는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제한된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뭐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뭐 배스킨라빈스, 설빙, 그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빙수점 이런 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 고용직,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학원 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여기에는 최대한 2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주는데, 여기에는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순차적으로 준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요렇게, 그러니까, 대충 안은 나왔어요. 대충 안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결론 난건 아닙니다. 결론 난건 아니고,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 들어간 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미취업 청년. 거기, 그러니까, 그,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 그게 이제 새롭게 하나 들어갔네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 지원 대상에서 빠진 업종들은 불만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그 관광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 관광 쪽 숙박업체 이런데 이런 건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지원이 되는데 또 영세법인 같은 경우도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숙박업종 다안 돼요. 다안 되고 요런 것도 요번에 그러니까 그 그렇지 않습니까? 또 태풍의 영향으로 국내 숙박업 그러니까 관광 단지에 있는 그런 숙박업에도 거의 제로였거든요. 근데 이런데도 참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거에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 안이 그러니까 이 2차 재난지원금의 발표가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다 검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충 안은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